야, 14-14번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다. 별표 쳐놓고 나중에 프린트 받으면 잘 풀어봐. 자, 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고 다시 직선에 대해서 평행 대칭 이동하면 여기에 접한다. 와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천천히 풀어봅시다. 자, 일단 요 원의 중심을 체크해 볼까요? 자, 0,0이고 반지름은 2인 상황입니다. 자, 선생님, 원 문제 풀 때는 이동을 하면 중심만 잘 보면 된다고 그랬죠? 반지름은 이동을 안 하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자, X축 방향으로 A만큼입니다. 자, 그럼 얘가 새로운 중심 한번 잡아볼까요? X축 방향 A만큼이면 A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끝이네. X축으로 A만큼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대칭. 아, 요거 우리 배웠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죠? 자,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하면 자리를 바꾸고, 부호를 바꿔야 돼. 그 0은 뭐 부호 바꿔도 0이죠. 그다음에 a는 마이너스 a.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아, 요렇게 됐을 때 역시 반지름은 여전히 2인 상황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요 직선에 접한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직선이 와서 접했습니다. 자, 이렇게 접했다. 그럼 이번 시험에서 뭐 겁나 많이 나오는 문제죠. 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아우, 좋아, 좋아. D는 R이죠. D는 R. 자,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거리 공식 쓸 거. 지금 직선은 또이 문제집이 참 좋은 게, 그죠? 자, 일반형으로 딱 고쳐 놓으셨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중심은 지금 0, 마이너스 a인 상황이고요. 반지름은 2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d는 r 한번 적어 봅시다. d는 r. 그럼 한번 d 한번 구해 볼까요? 자, d를 구할 때는 루트 요거 x 값 앞에 있는 거하고 y 값 앞에 있는 거를 각각 제곱하죠. 그러면 9 더하기 16. 자, 이렇게 되고, 자, 중심이 0, 마이너스 a죠? 자, 여기다 한번 다시 써볼까? 0, 마이너스 a를 여기다 x 값에다가 대입하고, 얘를 y 값에다 대입합니다. x 값에 0 되고요, y 값에 마이너스 a를 넣으면 이게 4a 더하기 2가 되고, 우리가 절대 값을 씌워줍니다. 자, 그리고 반지름은 지금 2였으니까, 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풀어보면, 4a 플러스 2의 절대 값은, 얘가 얼마니? 25니까 5죠? 넘기면 10이 되고요. 자, 그럼 요런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렇게 풀면 돼. 4a 더하기 2라는 거는 10일 수도 있고, 자, 4a 더하기 2가 마이너스 10일 수도 있죠. 자, 그럼 4a가 8이니까 이때 a는 2가 되겠고요. 자, 4a는 마이너스 10이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요거 두 개가 답이 되겠고요. 자, 이걸 모두 곱하면 그랬으니까 답이 마이너스 6. 자, 이렇게 나오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